좀 이렇게 글을 잘 쓰니. 대단하네. 초등학생들의 시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잘 쓰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이맘때쯤에는 상상도 못할 표현력들입니다. 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음풍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예요. 그 시절의 모습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이 뒤에 큰 느티나무 이거 하나 남아 있네요. 어릴 적에는 여기 나무에 큰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타고 나무도 올라내리고 동굴놀이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2021년도 올해도 마감을 하면서 나눔이 영상을 찍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올한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슈퍼챗으로 도와주시고 후원 계좌로 후원도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서 기부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초등학교는 1928년도에 개교를 해서요. 지금 벌써 93년째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54회 졸업생인데요. 벌써 제가 86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참 시간도 오래 지났죠. 여기 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45명, 그리고 유치원이 10명 해서 총 5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해마다 신입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생, 그 다음에 전입생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해서 여기에 장학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으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기증을 했습니다. 모두가 마니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채널 멤버십으로 또 기부 통장으로 또 슈퍼챗으로 마니TV를 도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